보도록 하죠. 자, 일본의 개항, 메이지 유신, 그 다음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나오는 곳이에요. 1번은 아까 했어요. 그리고 2번도 2번 보자. 메이지 유신의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메이지 유신의 개혁 내용 한번 볼까요? 메이지 유신 막부의 권위가 추락됐어요. 개항 이후에 외국 상품 수입으로 어떻게 물가가 상승했어요? 백성들이 불만이 크겠죠. 지방 부사 세력 중심으로 막부를 타도했어요. 그래서 몰락하고요. 천황 중심의 새 정부가 수립됐어요. 자, 개혁 내용은 봉건제도 타파. 중앙 집권 국가 수립이 목적이에요. 신분 차별도 폐지하고요. 서양 근대 문물을 수용했어요. 유학생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이와쿠라 사절단이 유명하네요. 조세제도도 손을 댔네요. 조세제도, 징병제, 그죠? 그 다음에 상공업 육성, 신식교육 도입. 보면은 아까 봉건제 있었죠? 징병제 했죠? 조세제도 개혁했죠? 유학생 사절단 파견했죠? 그죠? 공화정이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공화정이 아니라 중앙 집권 위에서, 그죠? 뭐예요? 그죠? 봉건제 타파 그 정도가 있네요.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조약이 체결된 시기인데요. 연표에서 고르래요.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한 자주국임을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청나라는 여기를 일본에 넘겨준다. 청나라랑 일본이랑 싸웠나 보죠. 그죠? 청나라랑 일본이랑 싸웠나 봐요. 청일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죠? 발발하고 러일 전쟁 전인 뭐 여긴가 본데. 그죠? 끝나고 나서 그지? 전쟁 진 나라가 다 물어내 줘야 되죠. 배상금을 내야 되죠. 배상금 없으면 땅이라도 내놔라 이런 것들이지. 그지? 맞아요? 자, 그다음에 4번 보도록 하자. 러일 전쟁 이후에 달라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세인데요. 옳은 것만 골라라,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네요, 두 개. 러일 전쟁 후에요. 러일 전쟁도 일본이 이겼죠? 그죠? 일본이 한국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했겠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일본이 랴오뚱반도의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은 거는 뭐예요? 바로 러일 전쟁. 뭐라고?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 그 다음에 랴오뚱반도 조차권. 조차권이 쓸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어.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 다음에 남만주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사할린 남부 차지 이런 게 있었어요.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조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일 화친 조약이랑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치해법권 협정 관세 최혜국 이거예요. 치해법권, 그죠? 치해법권, 최혜국, 관세, 자주권 이런 거죠, 그죠? 맞죠? 답은 뭐가 되나요? 일본의 관세,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게 바로 협정 관세죠? 인정 안한 거예요. 답은 기역, 니은만 맞아요. 상호 평등이 아니죠. 불평등이겠죠. 답은 1번. 일본 천황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된 사건은 뭐냐? 일단은 메이지 유신, 그죠? 개혁이죠. 메이지 유신이 좋겠네요. 답은 3번 좋겠다. 읽어볼까요? 왼쪽은 메이지 유신 이전. 같은 사람인가 보네요. 같은 얼굴 생긴 게 똑같네요. 눈매가 재수없게 생긴 게. 그죠?
오른쪽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천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 시기부터 천황은 서양의 군주처럼 짧게 깎은 머리에 뭐 이랬어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에도 막부가 몰락했어요. 막부가 몰락했어요. 천황을 중심으로 한새 정부가 들어서서 뭐뭐를 개혁했다. 메이지 유신이에요. 상공업 육성했죠. 신분제도 아까 그저 나왔었어요. 교육을 실시했을 거예요. 다이묘 영주라고 그랬나요? 다이묘가? 그죠? 맞아요.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 갑니다. 아니, 신식교육? 확인해 보자. 교육이 그저 있기는 했었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자. 일단은 3번 같은데, 기역 니은 디귿 같은데 한번 보자. 메이지 정부는 봉건제와 신분차별을 폐지했어요. 봉건제 폐지, 신분차별 폐지. 서양 근대문물 수용, 조세제도 개혁, 상공업 육성, 징병제, 신식교육 도입 여기 있네요. 맞아요. 메이지 정부는 영주를 없앴어요. 아, 다이묘, 영주를 없앴어요. 지방에다가 관리를 보냈어요. 관리를 보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했어. 아, 아예 영주를 없애버렸구나. 영주를 없앴어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답은 3번 같아요. 자, 근대화 운동의 공통점 볼게요. 1번 거. 그죠? 한중일이네요. 그죠? 한중일이네요.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볼까? 공통점이 일단 변법자강운동 한번 볼까요? 변법자강운동 태양 그죠? 태양 변 변의신 이렇게 됐었죠? 중국 거 근대화운동 배경은 중심인물은 아 개혁 내용은 변법자강운동은 메이지 유신을 모방했구나. 입헌군주제랑 의회제도 도입을 추진했어요. 제도를 갖다 바꾸려고 그런 거네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거다. 갑신정변은 어디에 나오냐? 옛날에 배웠네? 그쵸. 1-1까지 가야 되네요. 저기. 있네요. 갑신정변 1-1의 8쪽에 있었던 거야. 개혁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개화 정책이 지연됐어요. 돈이 없었어요. 청이 간섭하고. 청군의 일부가 철수했어요. 일본의 군사적 지원 약속. 전개. 급진개혁파가 우정청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정부의 주요 인물을 처단하고 새 정부를 구성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네요. 내용은 청에 대한 4대 폐지, 문벌 폐지, 조세제도 개혁. 아무튼, 뭐야, 제도개혁이네요. 그죠? 결과는 청나라의 내정이 더 심화되고요. 조약을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을 맺어요. 그죠? 의의는 뭐야?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라는 데 그죠? 의미가 있네요. 제도를 개혁한 거예요. 그러면 이세 개는 다 뭐예요? 제도 개혁이죠? 제도, 정치 제도의 개혁 추구한 거예요. 답은 4번 감. 알았죠? 응? 파란 글씨도 한번 읽어볼까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정치 개혁을 통해 입헌군주제를 도입했어요. 입헌군주제를 도입했어요. 조선의 갑신정변과 청나라의 변법자강운동은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였어요. 이들은 모두 서양의
의회 제도,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 도입을 그저 해서 정치제도를 개혁하려고 그런 거예요. 의회 제도랑 입헌군주제 도입, 그죠? 다음 헌법을 통해 일본 정치체제를 쓰세요. 대일본 읽어볼게요. 만세 일개에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신성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일본 제국 헌법이죠. 요건 일본 제국 헌법이에요. 정치체제는 뭐를 하려고 그랬던 거야? 여기 나왔던 입헌군주제라고 씁니다. 답은 입헌군주제 하려고 한 거예요. 파란 글씨 한번 볼게요. 제시된 글은 일본 제국 헌법이에요. 일본 제국 헌법. 메이지 정부는 의회 설립과 함께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했어요. 이 헌법으로 일본에서 입헌군주제가 수립됐어요. 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 통치권을 총괄하고 헌법 조항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라는 조항을 통해서 일본에서 입헌군주제가 시행되었음을 알려요.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 통치권을 천황이 나와요. 4조에 천황이 총괄하고. 그죠? 국가의 원수라는 게. 헌법 조항에 따라. 헌법의 조항에 따라서 천황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헌군주제죠.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 변화인데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청일전쟁 후에 일본이 이겼죠. 되게 배상금을 다 물어줘야 되겠죠. 땅도 뺏겼겠죠. 일본, 청일전쟁 후에 일본의 변화 어땠을까요? 청일전쟁 후에 러일전쟁을 갔죠, 그죠? 친러를 했겠어? 일본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죠? 아니, 러시아가. 답은 2번이에요. 친러는 아니에요.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에 삼국 간섭을 주도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반감을 가졌어요, 반감을 가졌어요. 자, 여기 한번 청일전쟁 볼게요. 앞에 청일전쟁이 있고, 청일전쟁 끝에 삼국 간섭이 나와요. 러시아 삼국 간섭, 프랑스, 독일이 랴오뚱반도를 청의 바나나라라고, 바나나라고 한게 삼국 간섭이에요. 그래서 반환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게 반감을 갖게 된게 삼국 간섭이에요. 삼국 간섭. 7번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은 골로래요. 일본은 러일전쟁에 앞서, 여기서 이게 다 틀렸나 보죠? 러일전쟁에 앞서 열강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었다. 그게 청나라와 텐진 조약을 한 거예요? 러일전쟁에 앞서서, 이게 아니라, 그럼 무슨 조약일까요? 러일전쟁에 앞서서. 여기 한번 볼까요? 러일전쟁, 배경. 삼국간섭 이후 만주와 한반도 일대 영향력을 확대했는데, 일본은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준비하고요. 이 열강, 영국과 동맹을 체결해요. 제1차 영일 동맹을 제재하고요. 또 미국의 지지도 얻어요. 그죠? 맞죠? 그거를 여기로 보면, 일본은 러일 전쟁에 앞서 영국과 제1차 영일 동맹을 맺고요. 미국하고, 러일 전쟁 중에는 미국하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해요. 그죠?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또 일본의 열강들의 지지, 프랑스, 독일이 일본을 지지했어요? 아니죠. 미국하고 영국이죠. 미국하고 영국이죠. 그죠?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어요. 자,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약을 맺고 한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어요. 러일 전쟁에 맺은 조약이 뭐예요? 그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랴오뚱반도의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넘겨받았어요. 그죠? 청일 전쟁 때와는 달리 배상금은 못 받았대요. 배상금은 뭐예요? 막대한 배상금. 배상금은 못 받았어요. 자, 답은 볼게요. 그리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관부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강요했는데 그게 을사조약이요. 답은 5번이 맞아요. 포츠머스 조약으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일본은 대한제국에 을사조약을 강요했어요.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어요. 통관부를 설치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자.